뭔가 엄청 맛있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습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리얼 일상을 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저의 일주일을 진짜 밀착 취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3월 18일 4시 10분입니다. 저 영상 찍어야 돼요. 어떡해. 지금 영상 찍을 거라서 팩 먼저 해줄게요. 이 팩은 홀리카 뽑아 쓰는 마스크. 지금 집이 아직 정리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집은 다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더럽습니다, 지금. 빨리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이사하면서 막 뭘 많이 잃어버려가지고 뭐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얼굴이 안 보이죠? 얼굴 잘 보이게! 뭔가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렇게 머리하고 이제 영상 찍을 거예요. 두근두근. 머리도 닦고 옷도 약간 이런 옷부셜도 빨간 색깔 입었어요. 오늘 찍을 메이크업은 딸기 메이크업이거든요. 그럼 저는 지금부터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상 촬영 다 하고 병원에 왔습니다. 오늘은 병원에 오는 날이라서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돼요. 금방 체열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카메라예요? 안녕하세요. 저 회사에 왔어요. 삼각대 들고 카메라에 지금 연결하는 줄 알았어. 대박이다. 진짜 작다. 와우. 진짜세요? 얼굴이 안 나오네? 어머. 막 움직여. 얼굴. 어머. 나 말고. 숲스님 얼굴 가지고 싶다는. 안녕하세요. 제 머리 어디 갔죠? 이렇게 대머리가 됐어요. 오늘 메이크업 예쁘네요? 스트로베리 메이크업이에요. 맞아요. 역시. 여기는 우리 스튜디오인데요. 오늘 무슨 회사에 크리에이터 오디션이 있어가지고 있을 때가 여기밖에 없어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저 요즘에 맨날 쓰고 있어요, 이거. 화이트 머스크는 원래 잘 뿌렸던 향인데 로맨스 앤 드림스가 완전 제 취향이더라고요. 여러분 추천드립니다. 저 너무 좋아요. 가방에 있어가지고 그냥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좋아. 오늘 제가 신은 신발이 이건데 되게 예쁘지 않아요?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꽃 있고 여기 앞에 스트랩 있어가지고 되게 예뻐요. 뭔가 봄맞이로 신고 왔습니다. 안녕. 지금 미팅 하러 왔습니다. 레고! 미팅. 힙하다. 절정샷. 썸네일 각. 아, 이거 옛사에서 봤는데 너무 괜찮았죠? 아, 안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지금 밥 먹기 전에 배고파서 파리바게트 왔어요. 피자빵이고 연유빵인데 이 연유빵이 진짜 맛있습니다. 진짜 안 먹어? 엄청 맛있는데? 뭘 또 엄청 맛있어 오빠야? 태환이가 배고파서 맛있는 거지. 밥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는 삼성역 부타이인데요. 매니저님이 맛있다고 강추해서 와봤습니다. 야. 이래같이 나왔어요. 맛있겠다. 이거 마제소바예요. 항정살과 반숙 달걀 추가했습니다. 맛있겠죠? 이거 비벼서 먹는 걸걸? 뭔가 엄청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먹어볼게요. 먼저 안심 돈가스를 먹었는데요. 안심 돈가스는 저온 숙성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엄청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돈가스 자체가 갓 튀겨서 나왔는데 막 엄청 뜨겁지가 않고 고기 부분은 살짝 차갑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뭔가 저온의 느낌이 났고요. 대신에 진짜 부드러웠어요. 그리고 마제소바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는데요. 뭔가 어디서 많이 먹어본 느낌? 볶음 너구리 약간 이런 맛이었는데 항정살이랑 같이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가게 된다면 항정살을 추가해서 먹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사진 작업 미팅이 있어가지고 이제 신사역에 갈 겁니다. 이제 미팅 끝나고 좀 쇼핑하러 왔어요. 일단 소복부터. 이거 예쁘지 않아요? 이것도 예쁘다. 벨벳. 정열의 빨간색. 10,000원. 대박. 10,000원이래요, 10,000원. 집 들어가기 전에 헬스 갔다 갈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운동은 다리를 벌리는 운동인데요. 제가 무릎이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무릎을 굽힐 때마다 무릎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다른 운동도 했는데 다른 운동도 했는데 러닝머신 뛰는 게 제일 찍기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러닝머신을 하는 모습을 잠시 담아봤는데 진짜 제가 힘들게 열심히 했는데 이거 보시면은 11분 뛰었는데 고작 41칼로리가 빠졌더라고요. 진짜 살 빼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는 소파를 조립을 했는데요. 이렇게 혼자 다 조립을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오늘은 패션위크 로맨시크라는 쇼에 백스테이지 메이크업 팀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제자리입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예쁘죠? 귀여워. 좋은 거 소개해주세요. 이세 가지. 블러셔. 클리니크 블러셔. 맨날 써서 달라 없어지는. 달 없어지는. 발레리나 팝. 발레리나 팝. 그리고. 얘도 예뻐요. 얘도 사람들 많이 쓰는 거. 이거 뭐예요? 네, 웜솔. 웜솔. 한번 발색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 섀도우로 써도 예쁘겠네요. 섀도우로 써도 예뻐요. 그리고. 그리고? 이거. 데일리. 이거 너무. 괜찮아요. 블렌딩 잘 돼요? 블렌딩 약간 뭉치는데 그쵸? 네. 브러쉬를 많이 타요. 브러쉬 뭐랑 쓰면 좋은가요? 진짜 이거 214. 브러쉬 추천. 추천. 브러쉬 추천. 토니 피카소 14번 브러쉬. 이걸로는 뭘 하나요? 유분 잡을 때. 유분 잡을 때. 되게 조그만 걸로 쓰시네요. 하이라이터도 잘 올라와요. 그리고 끝? 끝입니다. 이건 어때요? 맥. 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이거. 좋습니까? 그 딱딱하게 붙지 않아요. 핫타입 쓰고 제일 자주 쓰는 컬러는 얘랑 이거 두 개 섞고 쓰고 그리고 붉은기 있는 사람 살짝 커버할 때 이거 다크서클 커버하기 좋거든요. 얘는 옐로우고 완전 페일한 옐로우고 핑크? 네, 핑크. 짱 좋은 거. 이거 진짜 좋아. 짱 좋은 거 쓸 때 네. 근데 요만큼만 써도 효과 좋아요. 로라 메르시에는? 이거 진짜 좋은데. 카모플라주. 짱 좋은 거. 커버랑 진짜 대박. 이거랑 맥이랑 뭐가 좋아요? 이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메이크업을 담당하신 선생님께서 시연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눈이 약간 스모키 느낌 나죠? 스모키에 볼을 좀 강조해서 인형 같은 눈매를 만들어주는 거였어요. 제가 맡은 모델입니다. 너무 깔끔하고 예쁘게 생겼죠? 이 모델의 이름은 송혜인이고요. 이 모델을 제가 스모키로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리허설이 시작되는데요. 리허설 할 때는 디자이너 선생님께서 모델들의 의상도 한 번씩 체크해 주시고 헤어랑 메이크업이 무대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무대랑 모델들의 동선도 무대 감독님께서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주십니다. 헤어나 메이크업 팀으로 들어가면 진짜 쇼는 볼 수 없지만 리허설을 볼 수가 있어요. 문정 선생님께서 로맨시크랑 저랑 어울릴 것 같다고 하시면서 저를 불러주셨는데 확실히 로맨시크 옷들이 너무 제 취향인 게 많더라고요. 로맨틱하고 시크한 느낌의 옷이랄까? 너무 예뻤습니다. 진짜 쇼를 들어가기 전에는 백스테이지에서 모델들의 메이크업을 살짝씩 수정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델들의 유분을 한번 살짝씩 잡아줬습니다. 백스테이지 진짜 정신없어요. 사람도 많고 이렇게 이제 백스테이지를 보고 저희는 이제 들어와서 쉬고요. 모델들은 쇼를 서고 이제 쇼가 끝난 모습입니다. 끝났어요. 밥 먹으러 갈 겁니다. 마라탕 먹으러 왔습니다. 짠. 오늘 메이크업 팀으로 같이 들어갔던 동생들이랑 마라탕을 먹으러 왔습니다. 동대문 근처에 있는 마라탕집이었는데 엄청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밥을 먹고 카페에서 서로 메이크업 약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송지호 쇼를 보러 왔습니다. 초대받았어요. 금요일에는 송지호 쇼에 초대받아서 다녀왔는데요. 저는 옛날에는 VIP석이 제일 좋은 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VIP석보다 더 좋은 게 F열인데요. 아마 프론트열을 말하는 것 같아요. 제일 앞줄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F열에 제가 초대를 받았어요. 제 이름까지 이렇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기프트가 놓여져 있었는데요. 제가 열어보니까 마실 것도 하나 들어있었고요. 모자가 들어있어요. 멀티버스. 그리고 이렇게 룩북까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쇼가 시작되는데요. 제가 송지호 옴므 쇼를 몇 번 봤었는데 그 중에서 이번 컬렉션이 제일 컬러풀했던 것 같아요. 화사하면서 색감들이 너무 예쁘고 매치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찍어왔습니다. 마지막 일요일에는 오프라에서 초대해 주셔서 참스 쇼를 보고 왔습니다. 제 친구가 메이크업을 하고 있길래 가서 말을 걸어봤어요. 왜 하이라이트 뭐 쓴 거야? 로데오 드라이브 발효. 너무 예쁘다. 이번 참스 쇼 메이크업 컨셉은 약간 엘사? 키스 포즈.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약간 이런 느낌, 추운 느낌 있죠? 하얀 펄을 올려서 되게 추워 보이는 그런 느낌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예, 오늘 이 메이크업 포인트 입술이에요. 아, 거기에 인중, 하얀색. 네,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추운 거, 제대로 추운 거죠. 아, 추워서 이거 머리 얼은 거예요? 어, 서리빨. 좋아한다. 메이크업 수정 부탁드려요. 네. 눈두덩이 펄을 하얀, 설마 하얀색 있나요? 네, 맞습니다. 차가운 느낌 드는 화이트 펄입니다. 약간 겨울왕국의 엘사 느낌으로. 엘사, 그러니까 엘사 느낌 나더라고요. 아, 네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인사. 이제 쇼를 볼 건데요. 제 앞자리에 위키미키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어, 너무 귀엽고 예뻤습니다. 점스쇼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엔딩을 찍어봤어요. 이번 점스쇼는 블랙과 별 문양이 메인인 것 같았어요. 이렇게 쇼가 끝나고 이제 우리 밥 먹으러 왔습니다. 고기 먹으러 왔어요. 정육점 집 딸이에요. 맞아요. 아, 진짜요? 진짜? 아니야. 아, 나 진짜 다 믿어요. 저 진짜. 안 그럴 것 같아. 믿고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태원에 있는 한돈이라는 곳인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사서 먹게 되더라고. 맛있지? 육즙파지지? 고기도 맛있는데 밑반찬이 진짜 맛있어가지고 저 진짜 또 갈 거예요. 이렇게 이제 먹고 일주일을 마감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저랑 같이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도 이렇게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길게 브이로그를 찍어본 게 처음이라서 사실 조금 떨리기도 하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사랑합니다. 그럼